오늘 지리산에 있는 삼성궁에서 출발하는 회남제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청학동에서 삼성궁을 거쳐가지고 악양에 있는 최천팻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회남제 숲길은 이 숲길이기도 하지만 산책로이기도 하지만 이게 삼성궁과 청학동 그리고 최천팻댁을 연결하는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이다 보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도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을 지금 현재 마사로 되어 있는데 경사가 심한 구간 이런 구간들은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토사가 유치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하동군에서 황토와 모래와 마사와 이런 것들 그리고 시멘트를 섞어 가지고 자갈과 이런 시멘트를 섞어서 황토길을 새로 재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기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안 돼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요번 주 말고 다음 주 정도 우리 10월 11일이니까 다음 주 정도 나 그 다음 주 정도에 여기 회남제와 그리고 청학동 그리고 최천팻대 여기를 한번 회남제 트레킹을 하시면서 한번 이곳으로 단풍 여행 코스를 잡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올라가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좋아요. 아, 길은 어때 길은? 진짜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이거 코끼리보다 흙길이 좋아하는 게 더 좋고. 아 근데 이게요 도로라고 합니다. 도로. 도로네요. 이게 탑길이네요. 예. 예. 나왔어요? 바로예요. 바로예요? 근데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삼성궁에 그 사천도 올다가 반복하자. 예. 저 앞에 보이는 게 섬진강, 제첩으로 유명한 섬진강과 토지에 나오는 악양뜰입니다. 악양뜰. 그리고 그 뒤로는 봄에 가장 유명한 매화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뒷산은 쪽빗산과 백운산이 쭉 연결되어 있는 산줄기가 한눈에 쫙 보이고 있습니다. 회남제는 하동군 악양면 동촌리와 청안면 묵계리를 잇는 해발 740m의 고개이네요. 그리고
선비 남명 조식 선생님이 산청 덕산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중에 악양이 명승지란 말을 듣고 1560년경 찾아왔다가 이곳에서 되돌아갔다고 해서 희남제라고 불린다. 첫판 때. 예, 예. 아, 평산이 황금들판. 예. 아, 좋습니다. 아, 그게 한눈에 다 보여요?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아하하하. 잘 봤습니다. 아이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오신 보람 있으시네. 아, 보람 있죠. 예. 근데 여기 그 삼성궁에서 거기까지 왕복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그럼? 아, 남자는 좀 여자보다 빠르네요. 예. 3시간 하셨는데, 예. 남자는 한 1시간 단축할 수 있겠습니다. 1시간? 그러면 지금 2시간 만에 다녀오시는 겁니다. 예, 예. 와, 걸음이 빠르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보통 걸음입니다. 아, 길은 어때요? 길은 아주 아주 좋습니다. 아, 평지인데 아주 트레킹으로서 최고의 길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조심해서 가세요. 예. 예.